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보이스피싱 척결로 설정하고 그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전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88.1% 증가하는 등 이중 3중으로 덫을 놓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과 관계기관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전 경찰은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보이스피싱 척결로 설정하고 그간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민관경 모든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를 발족하고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112 신고를 독려하고 피해 예방 설명회와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말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대전 시민이 891명에 이릅니다. 벌써 1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도 피해액을 넘어서는 등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10월 들어 대전 지역은 중간 추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러나 안심해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우리들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사기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겁을 주고 한 분 한 푼 두 푼 모은 젊은 공무원의 전 재산을 앗아간 물론 대출까지 받게 하여 사회생활 시작부터 빈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며 접근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로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물으면 또는 안전금고에 현금을 맡기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은행 직원이 저금리 대출을 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고 대출 실적을 쌓으라고 해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아직 여러분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대전 시민 모두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대전 시민이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공동협의체 각 분야 대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호소합니다. 예, 하나, 대전사랑 시민협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대전 시민을 불러 각 기관단체의 예방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관심들을 제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금융감독원 대전 충남 지원에서는 대전경찰청과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지역 금융사기예방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충남대학교에서는 교내회사시 피해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학교 홈페이지, 각종 문서, SNS 등을 활용하여 장래 사회인으로 활동할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확히 알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하나, 대전상공기술에서는 건전한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업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전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체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에서는 현금 고액 인출로 인한 피해를 제로하기 위하여 고액 현금 인출자에 대한 112 신고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습니다. 하나, 대한약사의 대전 지부회에서는 대전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부회원은 물론 약국을 찾는 대전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나, 대전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청정지역 대전 달성 목표로 후속돌에서 불난다라는 속담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더 많은 기관단체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50만 대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